곰술, 곰술족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. 안녕하세요, 애주가TV 참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안주는요, 바로 이건데요, 꽃게 그라탕이에요. 다 만들어져 있어요. 그라탕이 꽃게 그 몸통에다가 그라탕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굉장히 간편하고 전자레인지에 3-4분 정도만 돌려서 먹으면 되는 그냥 간편한 제품이에요. 맥주 안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. 가격은 5,00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맥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, 과연 이 제품이 맛이 괜찮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데워 왔고요. 집에 이렇게 냉장고 뒤적뒤적 하니까 치즈 몇 장 있더라고요. 그래서 치즈 한 장을 4조각 내서 여기에 얹어가지고 2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다가 꺼내서 치즈 올리고 다시 2분 구웠습니다. 냄새는 약간 야채 냄새도 나고 게 뭐 특별한 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치즈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오네요.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뭔가 꽉 차 있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새우 하나를 박혀 있고요. 맥주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맥주 한 잔, 카스 한 잔 따고요. 아우, 시원해. 안에 재료가 뭘까요, 이게? 감자인가? 냄새로는 뭔가 짐작할 수는 없어요. 자, 보시면 이런 느낌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맛있는데요? 일단은 감자를 으깨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양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당근도 들어갔어요, 당근. 그리고 게향도 살짝 나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느끼한 그런 거일 줄 알았는데 느끼한 게 아니라 약간 기름진 맛에 야채가 들어가서 야채 맛도 많이 나고 샐러드 있잖아요. 샐러드를 약간 따뜻하게 먹는 그런 맛?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요 새우 한 알에서 오는 그 새우의 풍미. 오, 이거 맛있네요. 괜찮은데? 보면 총 10개 들어있어요. 10개 들어있어서 한 알에 500원 정도 하는데 뭐 게 한 마리에 500원 나쁘지 않습니다. 보니까 게살하고 이것저것 야채, 뭐 양파,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새우와 함께 조리된 그런 제품이에요. 맥주 안주로 굉장히 좋습니다. 오, 맛있다. 자, 그리고 요 치즈 얹은 거. 치즈 얹은 거. 보통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라탕 하면 약간 치즈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먹다 보면 느끼하고 막 느끼하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좀 오래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그런 게 그라탕 아닌가요?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재 입맛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느끼하지가 않아요. 맛있어요. 질리지 않고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.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를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, 이런 안주가 있다는 걸.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좀 뿌듯합니다. 꽃게 그라탕 먹어봤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간편했죠. 간편한 거 대비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약간 느끼하면서 이 약간 샐러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. 게 향이나 게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. 살짝 나기는 하는데 이 게 껍데기 안에 들어간 이 야채 자체가 굉장히 맛있다. 가능하시면 치즈 하나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. 그리고 맥주 안주로 아주 아주 괜찮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참피디한테 엄청난 힘이 되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더더 신기하고 맛있고 저렴하고 간편한 안주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